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 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게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싹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은 제7년에 대한 주님이 규례를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년, 제7년의 첫 번째는 꾼 것들을 다 받지 아니하고 면제시켜주라. 제7년이 되어지면 그 종들로 팔려왔던 자들도 자유롭게 놓아줘라. 제7년에는 자유함을 얻은 종이 종의 자리를 여전히 원하고 있고 그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면 그로 완전한 그의 영원한 종이 되도록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이 모든 것들이 7년의 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7년의 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7이라는 숫자는 자인이라는 알파벳 숫자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져요. 물론 7이라는 숫자를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 히브리 알파벳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이거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한 그 숫자를 사용한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자인이라는 숫자인데 자인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바브라는 숫자 위에 크라운 왕관을 쓰고 있는 게 자인이 라는 알파벳이에요. 바브라는 알파벳은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잘 알죠. 그 막대기 같이 생긴. 근데 그 바브 위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부의 왕관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인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3, 7 이건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그런 의미를 주어요. 생명의 양식. 그런데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주지만 거기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칼과 같이 잘라낸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완전히 잘라내시는데 어떻게 잘라내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제7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을 창세기 2장 3절을 가보면 제7일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분리시키신 거예요. 6과 7은 분리시켰어요. 1에서부터 6일까지는 창조를 하신 날이에요. 그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에 속한 숫자가 6이에요. 그런데 그 6 위에 왕관을 썼다 그랬죠. 제7일은 하나님이 그날은 거룩하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6과 7은 분리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잘랐어요. 완전히 잘라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숫자라는 이야기는 세상이 속하지 않은 날이에요. 그날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날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양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양식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양식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제7일 안식일을 허락하고 제7년의 안식년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또 이 7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되어져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안식일을 7번 반복해서 7째 안식일이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다음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날이에요. 7 안식일을 7번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그 칠칠절은 그들에게 이미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16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이 칠칠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칠칠절은 제7일의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더 뭔가를 추가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한 것처럼 안식일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하라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야기는 안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안식을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칠칠절에 그 날이 또한 그들에게 안식하게 하는 날인데 그 안식하는 날은 어떻게 안식하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그의 안에서 너희는 안식하는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안식하는 의미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의 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하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제7월이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 초막절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절기는 함께 연결이 됩니다. 어떤 연결이 되어지냐?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죠. 오늘 이 7년에 종이 노임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7년의 종이 노임을 받는 것도 속죄일의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죄일이 있기 전에 나팔절은 경고의 나팔이에요. 회개하도록 경고하면서 그 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년에 그들이 아주 자유함을 얻는 안식년에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다가갈 때 그들은 안식년을 맞이할 어떤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1일은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데 자,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그들에게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한 의미는 왜 그것을 주었느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완전히 그들은 온전한 장막, 자기네들이 거할 기업을 얻고 자기네들이 온전한 장막을 얻은 때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예루살렘 성도 다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마무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거했던 그 장막을 치면서 거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의 초막절의 삶은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때 그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던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막은.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장막 가운데 거하는 그들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애굽에서부터 너를 건져내면서 그렇게 인도하였던 그 광야의 모든 장막을 지었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실 때 그 안식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는 안식일의 주인, 바로 머리가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인이 되어지셨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주가 되어지셨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 7년의 안식년에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빚이 탕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꾸어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졌지만 그 빚이 완전히 7년째 되는 날은 탕감을 받는 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탕감을 받는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졌던 그 빚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빚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7년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꿀 때는
차용증을 쓰든지 아니면 땅 문서를 갖다 맡기든지 집 문서를 갖다 맡기든지 뭔가를 갖다 폐물을 갖다 맡기든지 뭔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구어요.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제7년에 그들이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저당 잡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면서 우리의 뭐가 담보가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담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세상 임금에게 죄를 짓으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 영혼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그냥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인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귀에게 내 영혼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완전히 그의 손에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내 영혼을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얻은 만큼. 여러분이 세상의 사단으로부터 만약에 물질을 얻고자 한다면 그 물질을 얻은 만큼 그 대가 지불을 마귀에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면 그 명예를 얻은 만큼 마귀에게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체주가 우리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독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마음에 죄의식이 우리를 심령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면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의 권세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고 죄의 생각을 하면 그만큼 내 영혼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내면 그 분을 낸 것만큼 내 심령에 분노가 찾아오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분노에 심령으로 괴로움을 당해요. 또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심령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만큼 내가 사단의 괴로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그에게 준 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7년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를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 면제를 받게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놓여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이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그 고통하는 중에 7년이 되어졌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면제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제7일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면제를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니 내가 빼앗겼던 내 영혼을 다시 사단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종의 이야기도 나오죠. 종으로 살던 자들이 그 종의 문서를 태우고 종에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준 법칙이지만 그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만 제7년에 그들이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 되어지게 하는 이것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에게 종살이라 하던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종노릇을 끊임없이 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들의 종살이의 삶을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를 내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같은 명령을 내게 한다. 너희가 이 같은 것을 하라는 이유는 너희가 그와 같은 자유함을, 속량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와 사망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죄의식으로 끌려다니면서 살던 그러한 삶에서부터 이제 안식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라면 다른 영혼에게 또 죄를 묻는 짓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영혼을 돈을 꿔주고 그거를 체주가 되어져서 이자를 받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탕감받은 것은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 형제의 그 작은 죄, 그 형제의 작은 허물, 그 형제에게 조금 네가 어떤 걸 베푼 거,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또 7년이 7번을 반복이 되어지면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들은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역사를 허락합니다. 그 7번 안식년이 지난 후 그 다음 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할 지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번이 반복이 되어진 49년, 다음 해인 50년은 희년으로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해를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땅, 내가 땅을 다 팔아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땅을 다 회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 소유로 다시 물려받게 되는 것이 희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오늘 말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7일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로 거룩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하며 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안에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회복받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희년이라는 것이 구약에 그냥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희년의 그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이게 아 영혼육의 완전한 회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회복받는 것. 그러니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물질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고통받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희년을 허락할 땐 모든 것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희년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가난한 백성 너희 형제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하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없고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심령이 되어지고 이와 같이 형제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산다면 꾸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이 나눠줄 만큼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11을 드리는 것이 너희가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똑같은 얘기예요.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첫 열매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믿음을 내가 갖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줄 정도이지. 할렐루야. 통치 안 당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근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구워주라고 말합니다. 7년이 가까워 왔을 때 꿔달라 그러면 아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갚지 못할 텐데 이제 갚지 못할 날이 가까워서 나는 줄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죄가 나에게 내 것으로 주님이 죄값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심령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노하게 하면 안 돼요. 상전들에게 그 종을 노엽게 하지 말라.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교회 목사는 성도를 노엽게 해도 안 되고 교회 지도자는 성도를 노엽게 해도 안 되고 또 성도는 목사를 노엽게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피차 간에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협력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복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노임을 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근데 그 종이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상전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면은 문에 대고 송곳으로 못을 박아서 귀를 뚫게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1장을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을 귀뚫은 종이라고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바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을 때 이제부터 그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나는 이제 그 사랑을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귀뚫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총 정리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7일의 안식과 7년의 안식과 희년의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바로 우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우리는 반드시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법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바로 그 7년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제7년, 제7일, 7년이 7번, 7일이 7번 반복하면서 있게 하는 이러한 모든 절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거룩함,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거룩함을 내게 주시고 하늘을 기업으로 주고자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사나 죽으나 그의 것으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니 형제에게 나눠주는데 아까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깝고요. 내 양떼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까워요. 목사님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교회, 내 양떼. 그래서 내 양떼가 다른 목사한테 은혜 받는다 그러면 싫어요. 내 양떼가 다른 목사가 와서 내 양떼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 영혼이 잘되게 해주면 싫어요. 절대로 너는 내 양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헌금도 어떻게 해요? 내 교회에게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다른 데 헌금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역자들도 그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 절대 그 교회만 충성을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구 것인데? 성도가 누구 것인데? 교회가 누구 것인데? 그러는 담임으로 앉아있는 목사는 누구 것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양떼들을 그에게 맡긴 것은 그 양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양을 잘 가르치도록 주었는데 그 양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 그 양이 다른 데 가서 다른 꼴을 먹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양을 맡겼는데 제대로 안 하니 다른 목자에게 가서 다른 꼴을 먹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책망을 한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내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잘하면 하나님이 치리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우상이 세워지는 산당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15장 말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거룩함을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첫 번째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오직 너희는 그 그리스도 예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그의 속한 자로서 그의 명령에 순복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곳으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돈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다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걸 절대로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셔도 안 되고 사람에게도 인색하셔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죽으나 그의 것으로 사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